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최근 뭐 몇 개월 동안은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컨텐츠의 기대감 역시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 좀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K-콘텐츠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전에도 뭐 K-콘텐츠는 지금 뭐 해외 쪽에서는 이미 뭐 좀 열풍을 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중에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지금 OTT 오리지널 이 드라마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늘릴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넷플릭스 방영뿐만이 아니라 또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팡 플레이나 지상파 등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플랫폼에 좀 다변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K-콘텐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좀 인기가 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3분기 실적 역시 지금 컨센서스는 제가 볼 땐 좀 상회하는 호실적은 좀 달성해 준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좀 호실적을 좀 기록했던 이유로서는 지금 4분기에 이미 좀 반영이 예정돼 있던 이 OTT향의 오리지널 작품이 한 7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3분기 때 좀 선 반영이 된 모습으로 지금 실적치가 좀 나온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가지고 이제 판매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네. 하면서 일단 좀 역대 최대 좀 매출을 기록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건 현 시기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플랫폼 공급처는 물론 수혜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신규 플랫폼 작품을 납품을 하는 당시에 지금 수익성 하락이 좀 있었다는 점이 좀 다소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초기 단계에 따라가지고 지금 일회성 이 이슈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좀 알 듯한 모습이고요. 지금 매출처 다변화 부분들도 봤을 때도 이미 지금 수익성이 연결이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확실하게 좀 필요한 이런 재료성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지금 뭐 오리지널뿐만이 아니라 IP 지식 재산권에 따라서도 지금 작품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내 리메이크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작품부터 바로 좀 개선된 조건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이익 체력이 꾸준하게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밀린 모습들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좀 장기적인 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좀 저평가로 밸류를 좀 판단을 하시고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은 오늘 조금 하락을 하면서 6만 9천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요즘에 어쨌든 뭐 주말 사이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 영화였나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중국의 OTT에 공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걸로도 오히려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중국의 한한령이 제일 또 OTT 관련주나 콘텐츠 관련주 쪽에 또 수급이 가장 또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콘텐츠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엔 기업 측 면에서는 매출도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중국이 아직까지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지금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까지 판권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아마 OTT 관련주들이나 콘텐츠주들은 공격적으로 좀 투자에 좀 집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4분기 이후부터 지금 22년에 조금 예정이 되어 있던 인기작들이 지금 대거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을 결국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한한령이 중국까지 판권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도 기준치가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빈도까지 붙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수익성 부분들은 네.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